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그래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살아야, 싸워야 되는 점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아멘. 믿음은 어디에서부터 나오냐면 말씀을 들음으로부터 나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런데 그 믿음은 무엇이냐. 4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0장 4절.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의 행위나 나의 삶의 그 어떤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의롭게 되는 것이에요. 아멘, 자, 9절부터 10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일이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고,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를 살리신 것을 믿으면, 은 아멘,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11절부터 12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유하시도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을 믿으면 무엇을 당하지 않는다?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아멘. 또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할렐루야. 나라에서 백만 원 준다고 부여한 게 아니고 우린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부여한 거예요. 아, 나는 백만 원 받을 때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아. 그런데 뭐 주는데 뭐안 받고 뭐 하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주님을 섬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오늘 예이가 이제 어린이집 갔다 왔는데 선물을 딱 받아왔어요. 내가 그 이제 가방에서 딱 꺼내더니 엄마 나 선물 받았어. 딱 그래요. 그래서 이제 선물을 이제 꺼 꺼내 보는 거예요. 그 이제 사탕 마이쮸 뭐~ 들어있고 또 이제 선생님이 이렇게 포장지로 싼게 있어요. 그래서 그걸 깠어 깠는데 갑자기 예가 울어요. <laughs> 그래서 그래요. 타요 버스 내나 그래요. 타요 버스. 근데 원래 그 포장지가 타요라고 하는 그 버스 그림이 그려져 있었어요. 버스. 그니까 러 이제 포장지에 타요라고 하는 버스 그림이 그려져 있으니까 그 안에 있는 것도 타요 버스 견이 생각을 한 거야. 근데 꺼냈는데 색연필 같은 게 들어 있어. <laughs> 요즘 시대에 색연필 받고 기뻐할 디 있어. <laughs> 우리 때는 학용품 주면 막 좋아했지. <laughs> 그래서. 아, 그러면서 타요 내나 타요 버스 내나 막 그래요. 그래. 선생님이 타요 버스 줬대는 거예요. 어, 그리고 엄마가 아니 이거 포장지 포장지에서 끄낸 거어 그거 내나 막 자꾸 그러는 거예요. 포장지에서 끄낸 거내나어 이거 포장지에서 끄낸 게 이거 색연년 필이야. 그랬더니 아니야 이거 아니야 <laughs> 이거 아니야 어, 어, 포장지에서 끄낸 거다. 아마 저쪽 어, 그 뭐야. 그 신발장에 가 갖고 막 부는 거야. 저쪽에 가 갖고 보장지에서 끊은 거내놔 그래서 그장지에서 끊은 게 이걸 하니까 아니야, 그거 아니야 하면서 막 와, 그 그래서 뭐 하고 싶은데. 타이요 버스, 타이요 버스. 그런 <laughs> 얘기 아, 하니까. 그래 그뭐 그래, 아빠가 내일 타이요 버스 사줄 거야. 조형이 이제 가만히 있어 그랬더니 그래도 타요 버스 타요 버스 하다니 갑자기 눈물을 또 그치는 거예요. 그러니 엄마가 "여기 타요 버스 가운데 어떤 타요 버스 갖고 싶어?" 그랬더니 "와, 오케 하더니 파란색 타요 버스를 딱 크게 해요. 그다음에 타요 버스 다섯 개. <웃음> <웃음> 왜 다섯 개야? 그러더니 지네 반 애들이 다섯 명이야. <laughs> 그러니까 하나씩 날아준다고 <laughs> 타협버스 조금만 그서 <더> 사야 되나? <laughs> 아, 이거 뭘 설명하려고 하냐면은 믿음이 무엇에 더 온다고요? 들음에서부터 온다고요. 아멘, 맨 처음에 봤는데 그 안에는 그 원하는 타협버스가 없었어요. 그런데... 약속을 하는 거예요. 아빠가 내일 타이어버스 사줄게. 어, 사줄 거야. 그러니까 그걸 믿으니까 지금 산게 아니지만은 <laughs> 내 눈앞에 있는 건 아니지만은 그 약속이 있기 때문에 받는다는 거죠. 아멘. 근데 그냥 하나만 받는 줄 알았는데 얘는 뭐? <laughs> 다섯 개? <laughs> 다섯 개 알렐루야 아멘 믿음이라는 것이 이러한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주님이 하나님 아버지가 나에게 약속한 그 말씀대로 나에게 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더 요구할 수 있는 담대함을 갖게 되시길 바랍니다 어, 나는 한 개만 있으면 되는데 아니요 다섯 개 요구해도 하나님은 주시고 더큰거 요구해도 하나님은 주시고 할렐루야 아멘 왜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죠 자녀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지나가던 애가 아저씨 다섯 개 사주세요 그러면 제가 뭐왜 왜 사주겠어요 그럼 우리 자녀니까 아멘 할렐루야 자녀를 맴매하는 거랑 밖에 있는 애를 징계하는 건 틀린 거예요 밖에 있는 아이들은 징계하면 감옥에 가는 거지만 우리 집 자녀들은 예의 바르게 살기 위해서 맴매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회계가 다르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회계가 다른 그래서 이 불순종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자 고린도후서 오장 십7절 함께 우리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무엇이다? 새로운 피조물이다. 아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할렐루야. 여기서 그리스도 안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 오늘 이렇게 제가 이렇게 뉴스를 보다가 VOA라고 하는 그런 밑에 이제 영어 배우기라는 코너가 있어요. 그래서 잠깐 이렇게 눌렀는데 거기서 막 그래요. 그래서 이거 아웃어브터치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게 무슨 뜻인가 봤더니 아웃어브터치라는 게 손을 뗀다는 거예요. 손을 뗀다. 손을 뗀다. 너는 손을 뗀 사람이야. 이런 표현이에요. 그런데 그 뜻이 뭐냐면은 너는 세상 물정 모르네야. 그러듯이 그러는 거야. you are out, of 아, touch. out of touch 아 터치. 아웃 오브 터치. 예. 근데 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 그러니까 이게 그리스도 바깥에 아웃 오브 터치에 있으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만지는 이 터치하는 곳 바깥에 있으면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어디 안에 있어야 된다?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된다. 그 그리스도 안이 무엇이냐? 봐봐요. 이 컵이 있는데 안에 있으니까 물이 담기잖아요. 아멘? 바깥에서는 아무것도 없어요. 바깥에는 담을 수가 없으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물을 담을 수 있는 거예요 보배를 담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능력을 담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지혜를 담을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받을 수 있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라는 사실 그것을 우리 마음에 계속 되내어야 된다는 사실, 사실을 깨닫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중요한 순간에. 아, 나는 이 세상을 어떻게 할수 없어. 힘도 없어.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잖아요.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역사하시잖아요. 할렐루야. 우리가 기도할 때 이루시잖아요. 할렐루야. 우리가 믿음을 선포할 때 이루시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이루어지잖아요. 할렐루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 아멘.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고, 공중에 있는 권세 잡은 자를 묶는 줄, 묶는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대통령을 바라보는 게 아니고, 우리그 나쁜 사람들을 바라보는 게 아니고, 김정은을 바라보는 게 아니고, 그 뒤에 있는 악한 영혼, 예수의버 따라갈지어다. 아멘. 묶임을 받을지어다. 할렐루야. 대한민국의 모든 것을 가져가는 이 더러운 사탕 귀신들아 예수님을 다 떠나가라. 할렐루야 명령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제가 이 그리스도 안에서를 깨닫게 되면서 갑자기 기쁨이 확 생겼어요. 와, 지혜가 다 오는데 그들이 우리의 무기를 가져갔다면 우리는 그 단점을 알고 있잖아요. 무기의 단점. 그러면 오히려 지혜롭게 그들의 무기를 무력하게 하는 능력도 생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아멘? 그들의 약점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정확하게 알고 있다는 사실이죠. 아멘. 이렇게 생각하면 정말 힘든 상황이지만 반대로 하나님의 계시를 주시면 와우! 놀라운 일이네. 할렐루야. 아 중국이 우리 기술을 갖고 가고 북한이 우리 기술을 갖고 왔는데 나중에 우리 딱 지혜를 갖고 보니까 아그 기술의 약점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중국도 우리가 마음대로 가지고 갖고 놀수 있고 북한도 마음대로 갖고 놀수 있는 지혜가 올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주장해야 될줄 믿습니다 이사야서 43장 25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나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누가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누구의 죄를? 나의 죄를. 할렐루야. 아멘. 나의 자 죄를 도말한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도말하는. 다 지워버린다는 것이에요. 물속에 그 옛날에 게 예전에 이렇게 두루마리에 이렇게 글을 썼는데, 그거를 폐기할 때 어떻게냐 했물 속에 확 집어넣었어요. 그러면은 물 속에서 그 글자들이 싹 지워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의 죄가 하늘 나라에 적혀 있다고요. 너네살때 이런 죄 졌지, 딱 써져 있다. 고너 친구 사탕 뺏어 먹었지, 뭐 이런. 그런데 그 기억할 수도 없는 죄들 할렐루야 아멘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도말하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흰 눈보다도 흰 눈보다도 할렐루야 흰 눈보다도 양털 그처럼 우리의 죄를 밝게 씻기신다는 주님의 약속을 믿게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것이 주님의 약속이에요. 내가 너의 죄를 도말하겠다. 너의 죄를 더 이상 보지 않겠다. 아멘. 그런데 나의 죄를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예수님의 제자를 보면 알수 있어요. 예수님께 나아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제사장들도 나아오고 그리고 수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회로 땅원들과 이런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들은 돈도 많고 지혜도 있고 명문대도 나오고 다개국어도 하고 이집트어도 하고 로마 말도 쓰고 그리스 말도 쓰고 유대 말도 쓰고 막 그러는 거예요. 저기 바벨론 말도 쓰고.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고기 잡던 어부들이에요. 할렐루야. 구원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세리우와 창기들이에요. 예수님 따라다녔던 사람들이 다몸 아프고 그 시대에 죄인이라고 생각되었던 사람들이 고침 받고 사함 받고 다 주님을 따라다닌 것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은 누가 의로 온 것이에요? 지금 우리나라 국방부 장관이 의로운 것이에요? 아니면은 길거리에 돌아다니고 있는 어줍잖은 사람이 의로운 것이에요. 국방 그런 차차 타고 다니는 사람이 우리 쳐다봤나 봐줘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만약에 그 집에 가면 경비원한테 쫓겨날 것이에요. <laughs> 그러나 주님은 그 하늘의 그 보자. 이온 세상 우주를 창조하신 자의 그 보좌에 있는 그분이 그 세상의 높은 사람을 손 잡아준 게 아니고 세상의 다친 자, 지혜 없는 자, 미련한 자, 우리의 손을 잡아주셨다는 사실. 할렐루야. 아멘. 나의 죄를 도말해 주셨다는 사실. 나에게 부여함을 주셨다는 사실. 아멘. 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통령이 즐거울까요? 우리가 즐거울까요? 그렇죠? 그래요 안 그래요? 대통령은 안 즐거울 것 같아요. 왜냐면은 가면 갈수록 죄를 더 짓는 것이에요. 거짓말 하나가 이거를 고백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거짓말이 더 거짓말, 더 거짓말, 더 거짓말, 더 거짓말은 진리가 될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아무리 거짓말을 해도 거짓말은 거짓말이 되는 것이. 그러나 우리는 진리 안에 살잖아요. 할렐루야! 우리는 즐겁잖아요. 할렐루야! 우리는 하늘을 보고 웃을 수 있고, 별을 보면서, 보리를 보면서 찬양할 수 있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주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나 우리가 걸어가면서 밖에 돌아다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죠? 지금 예원이는 몇 개월째 지금 집에 있대요, 미국은. 그러니까 마트 가서 하나 사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옛날에 그런 생각해 보셨어요? 아. 돌아다닐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하고 예배 드릴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하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냥 지금 이 순간 주님이 나에게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해야 될줄 믿습니다. 얼마나 많은 것을 주셨는가 그 세상에 그 높은 사람들이 못 돌아다니는 나라들이 많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걸어다니고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 우리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모든 부유함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시길 바 어차피 악인은 겨와 같이 바람에 날라가는 것이 그러나 의인은 시절을 따라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제가 그 오늘 이렇게 영상을 봤는데 그 정광호 목사님이 깜빵에 갔잖아요 깜빵 두번 가셨는데 아 주여 저도 깜빵을 갈지 안 갈지 모르겠지만, <laughs> 근데 그런 세상이 올 거예요. 진리를 전하는 목회자들이 깜빵 가는 시대가 올 것입니다. 그게 이제 시작된다는 걸 알려주는 거죠. 이제 깜빵에 들어갔는데, 거기 깜빵장이 있더래요. 깜빵장이 있고, 깜빵장, 이제 두 번째 서열애가 있고, 이제 그래서 이제 그... 기부, 기부수 여기 어깨가 탈골돼서 뭐못 움직이니까 아무것도 못 하니까 그두 번째 서열 되는 애가 목사님 우리가 옷도 입혀드리고 식겨드리고다할 테니까 예수님만 전하지 마세요. 그러면은 다 해드릴게요. 그래서 목사님이 아 알겠습니다. 그랬대요. 그래서 밤새 잠을 자면서 막 기도를 하는데 아 내가 목사인데. 예수님을 못잖아면은 목사가 할 말이 뭐가 있나? 하면서 막 <laughs> 기도하고 있다. 아침에 일어났는데 불렀대 형제를 불러오고 형제, 형제 영 지금 얼마 있어? 아, 십몇만 원 있어요. 그래. 어, 내가 영치 이런 말 하기 좀 힘든데 자존심 상할까 봐 힘든데. 혹시 내가 영치금 좀 도와줘도 될까? 그랬더니 아무 말도 안 하더라고. 가만히 딱. 그러면 좋죠. 영치금이라는 것이 이제 감옥에서 쓸수 있는 돈을 이렇게 넣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면회 온 분한테 저기 계좌 이렇게 받아서 여기다 넣어 주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딱 50만 원을 넣어 줬대요. 그랬더니 그걸 딱봤더니 목사님 마음껏 예수님을 전하십시오 아, 아우 가서 보 그래서 이제 예수님 막전하다가어 거기 이제 거기서 이제 깜빵장이 있는데 깜빵장. 거기서 깜그 깜빵에서 이제 탑인 거죠. 근데 죄수예요, 죄수.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이 이제 전과 11범이래요. 전과 11범인데 이 있는데 얘기하다가 어~ 영치금 얼마나 있냐고 그랬더니 한3 4 0만 원) 있을 거라고 막 그러,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영치금을 넣어주, 넣어줄 테니 쓰라고 왜냐면은 정과 (11범이니까) 사람들이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면회를 안 오죠 안오 그러니까 이~ 영치금을 넣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너무 기분이 좋아갖고 목사님 주일날에는 우리 예배를 드립시다. <laughs> 그래서 그 이제 성도님들한테 그 도표 같은 거 갖고 오라고 그래 갖고 매일 우리 예배를 드렸대요. 네. 예 이제 두달 이제 끝나고 이제 나왔는데 그분이 또 이제 깜빵장이었던 사람이 그 목사님 나오고 난 다음에 얼마 뒤에 이제 타로 타로 게 아니고 이게 뭐라 그래 출소 어, 출소해 갖고 이제 교회 온 거예요. 맨 앞자리에 앉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깜빵 동기라고 하면서 <laughs> 교회 앞에서 이제 소개를 하는데 소개를 하는데 이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하그 아, 목소리.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해. 그래서 얘기를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왜. 정과 11범이 됐냐? 왜 마약을 하게 됐냐? 그렇게 이제 물어봤어요. <laughs> 그랬더니 어렸을 때는 이 주일학교 다녔대요. 주일학교를 잘 다니고 어머니도 독실한 신자여서 못해 신앙이고 그랬대요. 근데 이제 힘이 남아 돌아왔고 싸움 싸움하고 그리고 세차장도 가지고 있고 돈을 잘 벌고 있었대요. 그런데 어느 날 형사가 잡으러 와갖고 감방에 갔대요. 감방에 갔는데 감방에 갔다가 나왔더니 자기 부인이 그 형사랑 살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 형사를 죽이고 싶어갖고 칼을 가지고 계속 쫓아다녔는데 그러다가 형사한테 또 잡혀갖고 감옥에 또온 거야. 그러니까 열이 얼마나 받아? <laughs> 열이 얼마나 받아? 그런데깜방에가 있으니까 거기서 옆에 있는 동기가 그 마약하는 애였어 마약 파는 애. 어, 그러니까 미쳐버릴 것 같으니까 그거를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달부터 이제 마약 중독자가 된 거예요. 그날부터 마약이 좋냐고 했더니 하, 마약을 먹으면 그렇게 좋대요. 그래서. 성령충만이 좋아요, 마약이 좋아요. 피할 수 없죠, 성령충만. 피할 수 없죠. 그래서 그 마약을 그걸 먹다가 나왔는데 어머니를 만나서 교회를 갔대. 교회를 갔는데 거기서 목사님 기도해 주는데 성령충만을 받은 거예요. 근데 이틀 뒤에 다시 깜방 갔어. 친구가 또 찾아온 거야. 친구가 또 찾아와 갖고 어디 좀 가자. 주먹질을 하니까 이제 깜빵 간거야 왜? 은혜를 받으면 은 뭐가 먼저 찾아와? 사단이 마귀가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그 목사님을, 그 목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이제. 감방 안갈줄 믿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냐하면 날 만났잖아요 <laughs> 할렐루야 아멘 그리스도인은 복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될줄 믿습니다 감방 안에서도 복음을 전하고 어디서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능력 내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 능력이 나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왜요? 우리는 어디 간다고 해서 우리가 바뀌는 게 아니, 아, 아니에요. 감옥에 가든, 이탈리아에 가든, 한국에 있든, 그 어디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대한민국이 망해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고, 할렐루야, 대한민국이 잘 돼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고, 우리가 죽어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고,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능력을 우리가 계속 풀어내야 될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하나님들의 아들을 기다리는 거예요. 온 피조물의 세계들은 피조 세계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고대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세상 사람들이 크리스천들을 더 원한다니까요. 제가 막 예전에 알바하고 그러면요, 제가 이제 신학생이고 막 그러면은 막 궁금하잖아요. 신학생이니까. 전도사고 하 신학생이고 이 알바 돈 때문에 이제 알바를 하러 오면은 하, 그렇게 궁금해요. 예수님이 전화하다가 또 어떨 때는 하, 따라와 끝났는데 막 따라. 그래서 밥 사주고 그내 돈으로 밥 사주고 <laughs> 그렇게 좋아하더라고요. 사장, 사장님도 그렇게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진짜 그때 일할 때 생각한 게 아, 그리스도인은 정말 돈을 벌 수밖에 없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왜요? 크리스천이 하는 게 뭐예요? 뭐 술을 먹어요? 아니면 뭐 놀기를 해요? 돈을 뭘쓸때가 있어요? 그니까 러 돈이 모이죠. 성실하니까 돈을 꼬박꼬박 받죠. 그것만 해도 돈벌수 있는 거 아니에요? 돈안 나가고 돈잘 모으기만 해도.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지혜 주셨고, 더잘쓸수 있으면 더큰 재물이 올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성령을 따라서 살아가야 될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돌이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함이로다.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인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살면서 해야 되는 것이 뭐냐? 크게 한번 해 봅시다. 내 몸을 쳐서 복종하는 것이다. 아멘. 하, 오늘 기도를 하고 싶어요. 내일 새벽에 가서 기도할까? 마음을 먹었어 근데 새벽에 눈을 떴는데 하, 기도하고 싶지가 않네 오늘은 쉬었으면 좋겠네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주여 이불이 좋사오니 따뜻하고 좋사오니 주님 기도하고 싶은데 하, 성경을 읽고 싶은데 자꾸 TV를 보고 싶어 또 그래 안 그래요? 이게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1970년대에 이 케네디가 미국의 법을 바꿨어요. 공립학교에서 성경을 가르치지 못하도록. 그 다음부터 어떠한 일이 벌어지냐면 미국의 이 범죄가 그 어떤 어떤 시기였냐면 이렇게 보면은. 1970년도에 여기는 1970년도요? 1970년. 그 전까지 이렇게 범죄가 올라가지 않고 있었어요. 근데 70년대 그 법이 바뀐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올라가기 시작한 거야 범죄율이. 그래서 하니까 10, 1,400만 명, 1,300만이 여기는 5만 명 내외였어, 500만 명. 그런데 범죄율이 1 4 0 0으로 뛰었어요. 뭘안 가르치니까? 말씀, 성경. 성경.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말씀 안 읽고 거룩하게 산다? 만만의 꽁떡이에요, 만만의 꽁떡. 그 그러니까 역사가, 역사가 증명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우리 나라가 아무리 타락하고 아무리 더럽고 아무리 멸망한 것 같아도 말씀위에 서면은 바뀌는 것이에요. 625때 사람들은 어땠어요? 그 사람들이 다 사람 죽인 사람들이에요. 다 살인자이고, 다 강간범이고, 다 도둑들이고, 다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래 안 그래요? 625때 선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625때그 전쟁 통에다 나쁜 놈들이지. 근데 그 나쁜 놈들이 이렇게 잘 살게 됐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무엇이 있었어요? 말씀이 있었고 기도가 있었잖아요. 할렐루야. 이 세대가 이 세대가 말세지 말이다. 멸망할 거 오늘 내일 멸망할 거 같아도 우리는. 말씀을 듣고 말씀을 붙잡아야 될줄 믿습니다. 우리의 행위로 바꿔지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의로워지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미워지는 순간, 그 보열이 들어와서 우리 죄를 사해지는 순간, 그냥 사라지는 것이에요. 그래, 그래서 뭐라고 해요? 새로운 피조물이다. 잊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도 할렐루야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할렐루야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니까 나의 몸은 딱딱 쳐고 할렐루야 몸을 쳐서 고개를 들고 눈을 뜨세요. 할렐루야 이게 몸을 쳐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졸리나 그래도 눈을 뜨는 거야. 왜? 드름에서 나오니까 믿음은 어디서 나온다고요? 드름에서 로마서 10장 17절에 뭐라고 했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온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할렐루야 말씀을 계속 듣고 듣고 하다 보면 믿음이 증가되면 증가되면은 좋은 것이 온 것이에요 좋은 것이 할렐루야 사도행전 1장 6절 함께 공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 때니까" 하니,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사도들이.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예수님께 제자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아, 주님,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이 때니까." 그이 말이 뭐예요? 예수님이... 왕이 되셨고 우리가 장관쯤 된자, 되냐 이거, 이거, 이거예요. 주님 재상 자리 주시는 것입니까? 저는 좌의정 저는 우의정 저는 영의정. 아, 얘네 얘네는 이제 군대 장관 막 이렇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있어요, 안 하겠어요? 예수님이 이제 완전 부활체로 돼서 영광 가운데 나타났잖아요. 근데 주님이 뭐예요?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바 아니오. 그래서 꿈깨 그런 거지 꿈깨.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이유가 뭐죠? 우리 복음서가 사복음서가 있는데 예수님의 그 수만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그리고 사역하시고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수많은 일들이 있는데 이 복음서를 읽을 때 예수님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없어요. 왜냐면 하 예수님이 그러한 일을 하셨지만은 이 제자들은 3년 동안 예수님을 몰랐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도 몰랐고 예수님 부활하셔도 예수님을 못 깨달았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복음서를 많이 읽어도 예수님 자신을 깨닫기가 힘들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깨닫기 원한다면은 무엇을 읽어야 되냐면 서신서를 읽기 시작해야 돼요. 왜?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는 것이 서신서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일이, 예수님께서 치료하신 일이, 예수님께서 고통당하신 일이, 무엇인가 알려주는 것이 서신서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아멘. 거기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이에요. 할렐루야.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뭘 주신다? 모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어떠한 복도 안 받는다는 거예요. 맞죠? 모든이잖아요. 모든. 뭐든. 모든이니까 그리스도 밖에서는 모든 신령한 복을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반드시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모든 신령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을 수 있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자 4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아멘.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흠이 없게 되는 것이 어디서 이루어진다? 그리스도 안에서 할렐루야.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아니면 않으면, 있지 않으면 거룩하게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예, 예이나 얘서 이렇게 데리고 있으면은 하루. 지나고 냄새나고 그러면 목욕시키잖아요. 누가 부모가 할렐루야, 아멘. 냄새나니까 목욕시키잖아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씻겨 주신다고요. 씻겨 주세요. 거룩하게 해주세요. 흠이 없게 해주세요. 예서, 예서가 전번에 예이가 어린집 이 갔는데 그때 이제 이야기 들으셨을 거예요. 뭐 꽃을 본다고 하다가 이렇게 넘어졌는데 선생님한테 연락이 왔어요. 고좀 다쳤다는 거예요. 병원 가야 되냐 그랬더니 병원 안 가도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왔는데 보니까 이만큼 5cm가 파인 거예요 허벅지가. 그래갖고 헐. 얘가 키가 요만한데 얘한테 5cm면 이건 15cm다 <laughs> 생각했어 그러니까 씻으면서 이제 약을 발라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다새신바됐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상처가 있을 때 우리의 상처를 치유해 주시는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 아버지시다. 할렐루야! 우리의 인생에 수많은 상처가 있어요, 많은 고통이 있어요, 많은 어려운 역경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고민, 모든 염려, 그것을 다 닦아주시고, 그것을 해결해주시고, 그것을 치료해주시는 분이 누구시다?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 성령님. 할렐루야! 그래서 그분께 우리의 상처랑 우리의 염려랑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내어드려야 돼. 주님이 아름다운 옷으로 입혀주시고, 그리고 금가락질을 끼워주시고,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우리의 머리에 기름을 부어주시는 것이에요. 거룩한 나라요, 왕같은 제사장이라. 할렐루야, 하늘의 신령한 복이 무엇입니까? 상상을 해보세요. 그 복이 무엇인가? 하늘을 보면은 내눈 안에 안 들어오는데 내 눈보다도 더큰그 하늘, 그눈 위에 그 우주에 있는 그 넓, 엄청난 그 하늘 그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복을 구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늘에 있는 별들을 보면서. 땅의 모래를 보면서 너의 자손이 이와 같을 것이다. 동서남북을 보면서 눈에 보이는 모든 땅이 다 너의 것이다. 할렐루야, 저는 이렇게 걸어 다니면서 어, 그래요. 여기 눈에 보이는 모든 땅은 다 우리 땅입니다. 할렐루야, 10년인가요? 한 보세요. 여기 마을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없을 것입니다. 여기 석가리 마을에 여기에 완전히 새로운 사람들만 다 오게 될 것이 그리고 우리 교회만 정말요? 왜냐하면 제가 주님이 저한테 보여줬어요. 공단과를 공장들 들어오는데 여기. 집이 다 사라졌더라고요. 집이 다 사라졌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계획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깨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제가 깨달았던 것이 아,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사랑하시는구나. 겸손한 자를 사랑하시는. 이 지역 사람들이 이 교회를 얼마나 멸시하고 그리고 얼마나 낮게 보았는가. 그런데 교회가 작다고, 교회가 허름하다고 하나님이 작은 건 아니에요. 성도가 적다고 하나님이 작은 건 아니에요. 우리는 누구 안에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큰 교회라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 아닐 수 있어요. 할렐루야. 큰 교회라고 말씀이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아멘. 큰 교회에 다닌다고 해도 지옥에 갈수 있어요. 할렐루야. 교회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코로나 사태가 뭘 얘기해요? 큰 교회에 예배 드릴 수 있어요? 못 드리게 하죠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예요 하나님 뭘 보여주고 싶을까요? 믿음은 너의 안에 있는 것이다 웅장한 성장, 성전에만 하나님이 오신다면 예루살렘 성전을 부시지 않으셨을 거예요 두 번씩이나 그건 금으로 만들었어요 성전을 성전을 금으로 만들었다고 주님은 우리 마음의 성전을 원하세요. 그러면 주님이 모든 물질의 복, 건강의 복, 관계의 복, 우리의 자녀의 복, 그리고 우리의 나라의 복 열방이 복되다 하는 복그 복을 주시는 것이에요. 지나가면 사람들이 와저 사람 복 받았어, 와저 사람 복 받았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딱 만나면 아, 당신 때문에 복받았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만나면 사람이 나한테 그러는 거예요. 와 정말 만나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복받았습니다. 할렐루야 들어와도 복이고 나아도 복이고 들에 있어도 복이고 산에 가도 복이고 할렐루야 복이 되는 삶 복의 근원이 되는 삶그 삶을 살게 되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내가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수 없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모든 것을 받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모든 것을 받지 못하는 것이 에요 할렐루야, 이 말씀들을 어떻게 깨달을 수 있습니까? 서신소에서 분명하게 얘기를 해주잖아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성경을 읽게 되시길 바랍니다 성경을 읽어야 돼요 성경을 무시하면 어떻게 돼요? 영국이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였어요? 성경을 출판하고 번역한 나라였어요? 성경 무시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2%만 크리스찬이고, 나머지 지금 다 이슬람이에요. 자녀들이 팔려가고, 수많은 사람들이 매춘부가 되고, 남자들은 다 건달이 되고, 옛날 뭐라고 했어요? 영국 신사라 그랬죠. 영국의 신사가 어디 있어요? 영국의 신사가 그렇게 살고 싶으면,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살고 싶으면은... 성경 안 읽으면 돼요. 기도 안 하면 돼요. 그러나, 나의 가문이 바뀌길 원한다면, 나의 인생이 바뀌길 원한다면, 이 시대의 빛이 되길 원한다면, 대한민국을 바꾸길 원한다면, 말씀을 읽어야 돼요. 기도를 해야 돼요. 예배를 드려야 돼요. 주님께 구해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만드신 예배, 누가 피할 수, 패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께서 도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의 피로 세운 교회를 누가 망하게 할수 있어요 어떤 사람도 망하게 할수 없어요 이것은 영원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을 깨깨시길 바랍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 성경을 읽으면서 빨간 펜으로 그으세요 계속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할렐루야. 그 읽고, 내 안에 그 말씀을 새겠어요. 내가 어려울 때,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님 모든 걸할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돼요. 주님은 그리스도 안에서만 일하세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모든 것이 해결되게 돼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 할렐루야. 아멘. 아멘. 이 시간 우리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열한 번 정과를 해도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은. 끊고 사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노예상인도 예수님 믿고 목사가 되고, 매춘부도 예수님 믿고 숙녀가 되고 인생을 바뀌게 만드는 거. 가난 가난한 나라도 예수님 믿고 부자가 되고 우리의 인생을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을 수 있는 거.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깨닫게 시해 바랍니다. 할렐루야. 크게 한번 손을 한번 이렇게 탁 들어보세요.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나의 인생은 예수님의 생명사계 안에 있습니다. 나는 부요한 자입니다. 주님의 나에게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하늘에 있는 모든 신령한 복은 나의 것입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복을 가졌습니다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나는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할렐루야 세상을 누가 변화시키겠습니까 내가 바를 변화시켜야 돼요. 내가 나가서 빛을 발해서 정치를 바꿔야 돼요. 내가 나가서 내가 나가서 내가 있는 것을 바꿔야 돼요. 그래야 이 나라가 바뀌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두손 크게 들고 주여 크게 부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 샤카파